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픽스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강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드디어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겠는데요. 양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성훈 선수부터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구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번 깨알같은 멘트를 준비해오셨는데 오늘은 말문이 턱 막히셨나봐요. 자, 우리 구성훈 선수, 지금 8강에 올라온 선수가 윤찬희 선수랑 구성훈 선수 두 명이었는데 윤찬희 선수가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아쉽게. 자, 테란이 너무나도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테란이 떨어져서 좋은데, 근데 제가 항상 윤찬희 선수랑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네, 저번 시즌부터 계속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8강도 같은 날에 했었는데 그때 윤찬희 선수도 3대0으로 지고 저도 3대0으로 졌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오늘 테란이 떨어진 건 좋은데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이걸 징크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7차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8차 리그에서 6차 리그를 준우승했나? 지금 몇 차죠? 8차 리그. 사실 6차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7차 리그에서 8강 탈락을 하고 또 이제 8차에서 이번에 9차 맞죠? 네. 네. 8차에서 준우승을 하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8강 탈락을 할 차례인데 거기다 윤찬이도 떨어지고. 네. 아, 그래서 너무 불안해. 그때도 윤찬이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8강 탈락할 때 아, 너무 불안해요, 지금. 심적으로. 네. 오늘 윤찬희 선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구성훈 선수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테란이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좀 재미도 있고 흥미진진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구성훈 선수 꼭 우승을 해야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왠지 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는 진영화 선수예요. 네. 오늘 진영화 선수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승률은 어느 정도셨나요? 일단 제가 대회에서 많이 졌는데 자꾸 진영화 선수가 맵이 테란 맵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때껴서 대회에서부터 미스트는 솔직히 테란이 좋고 서킷 브레이커도 솔직히 말해서 테란이 좋고 그나마 뭐 매치 포인트에서 막 반반이라고 하고 계속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네. 다 투서 좋은 맵들인데 반반 아니면 그래가지고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기서 제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쁜 사람 될까봐 저도 똑같이 약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사람 코스플레이어 우리 구성훈 선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화 선수에게 오늘 아까 첫 번째 1세트 선수들도 다 하셨거든요. 네. 강하게 한마디 패기 있게. 솔직히 말하면 서로 좀 변태적인 스타일이에요. 좀 막말로 하면 변태적인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일단 좀 경기가 일단 이기든 지든 그것보다는 좀 방금 이제 윤찬희 선수랑 조일장 선수 했던 것처럼 좀 좋은 경기,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 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페어플레이 하자. 뭐 이렇게 재미난 경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진영화 선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화 선수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진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인기 비결이라도. 네. 인기 비결. 모르겠네요.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항상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굉장히 희고 맑으세요. 백옥 같으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피부를 가지셨네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되게 하얗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저도 이유를 몰랐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헌혈을 하러. 근데 혈액이 안 좋대요. 그래서 하얗대요. 혈액이 안 좋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영화 선수를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오늘 또 긴장을 또 많이 하셨다 그래서 잠깐 농담을 한 거고요. 우리 진영화 선수는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연습은 옛날 프로게이머 시절 때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네, 되게 팀에서도 되게 많이 찍혔었고 그래서 항상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빨리빨리 경기가 진행되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자, 우리 상대는 구성훈 선수예요. 우리 구성훈 선수가 이번 리그에는 준우승에 그치지 않겠다, 꼭 우승을 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셨는데 이 꿈을 뭉개뜨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모든 선수가 다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도 우승이 목표라고 했었고 뭐 징크스 이것도 원래 몰랐는데 되게 좋은 징크스 같아서 계속 이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저랑 이렇게 단둘이 대화 나눌 때는 아 오늘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말씀이 바뀌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프로토스 원탑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께서 택신을 꼽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프로토스의 원탑 자리를 한번 노려보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저번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저는 김태경 선수랑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직접 붙어가지고 뭔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올라가야겠죠. 만나려면. 네, 그렇다면 타 프로토스보다 내가 이건 좀 더 낫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네,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네, 좋습니다. 우리 진영원 선수 말문 막히는 질문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친해지길 바라겠고요. 우리 진영원 선수 그러면 구성우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한마디. 구성훈 선수가 말한 대로 뭐 변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평범하고 되게 열심히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고 되게 올인 플레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철저하게 데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화 선수와 구성훈 선수 인터뷰 해봤는데요. 양 선수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인터뷰걸 천도영이었습니다.